얼마 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한 이 단어, 바로 금일인데요. 한 드라마에 금일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그 뜻이 궁금했던 사람들이 너도 나도 검색해본 겁니다. 비슷한 사건이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지난 여름에는 사흘이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사흘 연휴가 됐다는 기사에 몇몇 네티즌이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후 사흘의 뜻을 모르는 게 무식하다는 의견과 모를 수도 있다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금일과 사흘, 모르면 무식한 걸까요? 설문조사를 통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58.8%가 금일 사흘 뜻을 모르면 무식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기억이 나요. 뉴스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말이고 아주 기초적인 수준의 한자어인데 우리나라 말의 일부로서 알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모른다는 사람이 꽤 있다는 사실에 조금 놀란 적이 있습니다. 흔하게 접할 수 있는 표현이기도 하고 어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걸 모르면 좀 무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흘은 좀 헷갈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금일은 공지사항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모르면 조금 무식하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모르면은 그냥 검색해서 알면 되는 건데 아니 왜 그런 말을 사용을 하냐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나오는 태도가 아마 무식하다 논란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이 외에도 설문지를 통해 이런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31.4%는 금일 사흘 뜻을 몰라도 무식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금일 되게 피곤하지 않아? 뭐 이런 식의 표현 안 하잖아요. 저도 사실 회사에 들어와서 알게 된 단어들이 많거든요. 부이나 이런 단어들도 다 회사에 와서 처음 접한 경우가 많았고 일상생활에서는 잘 쓰질 않으니까 모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른들하고 얘기할 때야 사흘, 나흘 뭐 이런 얘기 하지만 애들하고 뭐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금일은 조금 한자어 같은 느낌? 정확하게 한자어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올드하다라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단어라는 것이 결국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결국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또 어떤 단어들을 사전에 검색할까요? 네이버 국어사전에서 공개한 2019년 검색어 순위에 따르면 1위부터 10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화이트리스트를 제외하면 모두 한자어입니다. 동시에 사람들은 신조어도 많이 검색했습니다. 2019년 신조어 검색 순위 1위는 인플루언서, 2위는 자만추, 3위는 플렉스였습니다. 신조어는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한편 한자어는 점점 더 일상과 멀어지는 현상. 조선시대 말을 지금 들으면 알아듣기 어렵듯이 언어의 변화란 당연한 일입니다. 매일 달라지는 언어 속에서 어디까지가 무식이고 어디까지가 상식일까요? 금일이나 사흘 말고도 모르면 무식하다고 생각이 드는 단어가 있냐고 묻자 사람들은 저마다 다양한 답변을 들려줬습니다. 모친이란 단어가 실검에 떴었는데 좀 놀랐어요. 아 되게 청량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같은 단톡방에 있었던 다른 친구가 너 그거 네가 방금 만든 단어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단어를 모른다기보다는 맞춤법 틀릴 때 좀 깨는 것 같아요. 어이없다를 어의없다로 쓴다든지 다르다 틀리다 구분하지 않고 쓰고 결제와 결제 구분해서 쓰지 않는 거 말은 안 하는데 이건 좀 무식한 거 아닌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 모르고 쓰는 것이 더 무식한 게 아닌가? 밥 한번 먹자 이런 말을 잘 뱉는 친구가 있었어요. 야 얘 이거 틱이야 틱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를 보면은 좀 무식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무식의 기준을 내가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는데 네가 모르고 있으면 너는 무식한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금일과 사흘 단어를 둘러싼 무식 논란. 여러분은 어디까지가 무식이고 어디까지가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나요?